엔진 룸을 못 열어라고. 어떻게 열냐 이거? 어이 됐다 됐다. 아 이걸 못 여냐. 아이. 아이고 참나. 아 좀 서툴러서 그래. 왜 세차장에서 보자 그래요? 형 뭐 이렇게 날도 좋은데 같이 세차도 하면은 기분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. 내가 너랑 세차를 되게 기분이 좋아. 왜 같이 세차하니까 좋지 않을까. 너도 세차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? 네 맞아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내 차를 같이 세차를 이렇게 하면서. 왜 네 차를 같이 세차해? 떨어뜨려. 일단 한 대씩 같이 하자.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 아니야. 좀 뭔가 않나? 신속한 편리함을 그렇지, 그렇지. 위해서 2인 1조? 그렇지 그렇지 1인 1조도 후다닥 타다닥 끝내고 너 차도 내거 네가 세차하는 거좀 싫은데 내가 최대한 많이 도와줄게 원래 근데 세차한다 차들이 남의 차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, 몸이 더운데 뭐 일단 내손 아니면 맡기질 않아 네 실력을 좀 나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내차 먼저 한번 해보자 이제. 같이 같이? 같이 빨리빨리? 응 빨리빨리 난 사람이 많아 그래 많이 좀 시켰다가 합시다 아 그래 내가 음료수 사드릴게 예예 예. 야야야 이건 어떻게 쓰니? 뭐냐 뭐 어떻게 쓰니? 뭐? 막 쓰라고 하던데 진짜마자 지랄이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써 이거? 프리오 씨 막 물을 넣고 막 뭐 하라던데 어떻게 해? 일단은 물을 떠오세요 물을? 네 물 같이 가자 미쳤어 뭐 혼자가 떠와 그냥 어 되게 컴컴하네요 나 내 차 한다 알았어 진짜 아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뛰어 갔다 올게 나 뛰어 갔다 나 지금 가 어,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앉지마 이거 됐니? 좀 쫄아야 돼 아, 아, 나왔어 잘했어요 뭐 그거 뛰어갔다 또 운동 좀 하세요 나 물은 떠왔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이거 써있잖아 차량 외부에 10대 1로 시작해라 물 10에 이거 1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 지금,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몇이야? 너가 떠오라는 만큼 떠왔지 지금. 절반 몇이야? 1500이네 1500ml 어, 어. 그럼 10분의 1 150만 되면 된다고 150? 네 어. 간단하죠? 한 요정도? 150?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넣으면 돼. 어? 그거 이거보다 150보다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? 이게 중성이란 말이지. 중성. 중성들은 조금 오버해도 뭐 상관없어. 크게 뭐 그런 거 없어요. 아. 네. 그냥 솔직히 그냥 마음껏 이렇게 칼칼칼 오염 심하면 그렇게 넣어도 되고. 네. 그럼 이걸 바로 뿌려 그냥? 아니. 손대지 않는 세차가 프리워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손을 대면 안 된다고.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오염이 심하잖아. 오, 심해. 손으로만 대도 이러잖아. 오. 고압수로 이거 치면 어떻게 되겠어? 좀 떨어지겠지. 아, 좀 깨끗해지겠지. 먼저 쳐주는 거야 오염이 아, 심할 때. 물을 먼저. 물을 먼저. 알았어. 그 이렇게 이렇게 섞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섞이겠죠? 아, 네. 그렇구나. 압축 분무기지 이게 뭐로 보여 아, 양반아. 아, 나는 이게 흔들려야 되는 줄 알았지. 맨 처음에 고압수를 잘 쳐줘야 된다고. 고압수를. 고압수 잘 쳐줘야 돼요. 이게 멀리서 쏘지 말고, 예? 여기 가까이 가가지고 좀 예? 아니,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. 보여줄게요. 새꺼정말 보이지? 아, 또 나온다, 나온다. 오, 쩔었어, 쩔었어. 아주 검은 게 아주. 아우, 안 떨어져.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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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네, 이 검은 게 안 떨어지잖아요. 어, 아직 물 물로만 가지고는 안 되네. 아, 뭐가 얼룩이 아직 많네. 네. 때가 많아. 세차를 안 해서 그래. 오염이 심한 상태라고. 아... 그때 아까 그 네가 쓴 그 프리워시제를 짜주는 거예요. 요거를 다목적 세정제, 다목적. 다목적. 네? 다목적이 뭐예요? 뭐 여러 번 그냥 다 써도 된다. 아, 다목적. 자, 내가 여기다 뿌려볼게요. 이렇게. 이것도 이렇게 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? 다 위에서 아래. 전부 다 위에서 아래. 오염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해서. 예. 네. 아,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. 얘를 이렇게 뿌려주잖아. 어. 그 미사일을 좀 기다려줘야 돼. 때를 불려줘야 돼. 어. 야, 근데 올? 이 약품이 유리에 묻었는데 유리에 다목적이라고. 다목적. 어디든 가능. 어디든 써도 돼요. 이런 것들. 가능한 거야. 네. 어디든 써. 근데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하다. 아 그래? 이게 중성이어서 좀 안전하다고. 사람한테 피부에다도 안전하고 차 도장면에도 안전하고. 중성은 안전. 네, 근데 알칼리라고 산성도 있다고.
이런 것들은 좀 지식을 쌓고서 사용하는 게 좋지. 아, 아직까지 그게 좋긴 한데 못 들어가는 그런 레벨인가 뭐? 아직은 조금 미달. 중성 써도 충분한, 안전하고 충분한 이런 거 감 잡고 넘어가면 되니까. 아,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, 알칼리 중성 산소. 아니 그래요, 그래요. 그래도 그냥 이렇게 풀어줘. 아, 시커매. 아우. 다목적. 다목. 아, 이런 정도구나. 근데 중성은 얘 정도 닦을 정도로 막 그렇게 아주 세진 않아. 세정력이. 알칼리성 가야지 좀 세죠. 아. 그리고 때국물이 막 이렇게 나오긴 하네. 나오긴 나오지. 세정제잖아, 그래도. 아, 그렇구나. 야, 그리고 이거 세차를 얼마나 때국물이 저렇게 있냐. 한 번도 안 해봤어. 이 세차장에 스노우폼 있잖아. 얘를 지금 뿌려놨잖아, 저기다가. 저기 위 그대로 스노우폼을 한번 덮어도 돼. 아, 그대로 싸도 돼? 그치, 그치, 그치. 쏘는 때를 불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. 지금 때에 막 국물 떨어지는 거 보이지? 불려주고 있잖아. 그러면 이제 뭐 콩건 그걸 쏘면은 뭐 더 깨끗해지는. 그렇지, 그 덮어놓으면 더 깨끗해지는 거지. 거품으로. 이건 약품이 또 이제 거품. 약품으로 거품으로. 네. 그건 좀 싸죠, 싸죠, 그렇죠. 내가 잘 모르니까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. 이거 다 내가 하는 거 같지? 아, 그건 좀 기분 탓이지. 다친다고 진짜. 일단은 내가 세차를 나만 하는 느낌 나가지고 반만 써왔거든 여기도? 응, 비교를 해주려고. 비교를 해주기도 하고 일단 내가 세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고. 아, 무슨 소리야. 그치? 그래서 아무튼 뭐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그렇지. 야, 뭐 이 상태로 뿌려두고 뭐 계속 기다려야 돼? 한 1분? 1분? 1분, 3분? 오염이 심하잖아 지금. 아, 그 뭐 뿌리고 바로 막 이렇게 보압. 근데 바닥으로 쓰면... 막 떨어지잖아 지금 이제 막 때가 불려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지. 아, 이게 떨어지는. 네, 화장실 청소도 안 해봤어요? 해봤지. 네, 너 설거지할 때 그 밥 그릇 다 먹고서 그다음 물에 넣어놓지 왜? 덜 씻기라고. 불리라고 불려주는 거잖아. 똑같은 거예요. 아, 네, 불려줍니다. 막 척척 박사네요. 네. 척척 박사요. 아니야, 지금 아까 그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물질 많았잖아. 많이 나오더라고. 그 상태로 세차하면 어떻게 되겠어? 그 이물질이랑 같이 세차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미리 떨궈내주는 거라고. 아, 이게 프리워시요. 이런 게 프리워시? 인생은 프리워시요. 인생은 프리워시다? 뭐 헹궈내면 돼요 이제. 아, 네, 알겠어요. 어때요? 야, 진짜 네? 뿌리고 헹구기만 했는데 이 정도로 깔끔해. 절반이 생겼잖아 라인이. 야, 진짜 차이가. 너 때국물 봐봐. 너 인중에서 나오는 그 때국물 같잖아. 지금도 있네. 네, 이게 많아. 야, 하여튼 깨끗하죠? 깨끗하다. 근데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잘 보면은 이 작은 거뭇거뭇한 것들 엄청 많다고. 그래, 뭐가 있네. 이게 지금 아직 오염물 있는 거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휴지 같은 걸로 해보면은 이게 나오거든 바로. 그 막. 오염이? 하여튼 최대한 이물질 다 떨구고 이제 손대면 좀 안전할 거 아니야? 아, 네, 이래서 프리워시를 해야 돼요. 아, 이래서 프리워시를 하는 거구나. 이게 프리워시. 간단하죠 근데? 뭐 사용법이 어렵지 않네. 아까 스노우폼이랑 APC 썼잖아, 다목적 세정제. 응, 그쪽에. 오염도가 적으면 그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. 이거 오늘 두 번 썼잖아 이거는. 둘 중에 하나. 네, 그때마다 한 번만 쓰면 돼요. 꼭 다 쓰는 게 간단하지? 아니고. 간단하지? 네. 좀. 여기 만약에 왁스까지 발려 있다. 그러면 다목적 세정제 뿌리면 더 잘 떨어져 먼지도. 그래. 네, 프리워시가 중요한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예요, 이게 세차에서. 이래서 프리워시 네. 하는구나. 어째 간단하긴 하네. 간단하잖아요. 뿌리고 좀 기다렸다가 고압수 넣지. 그렇지. 그러면 오염물이 다. 그렇지. 아, 아주 좋았어. 깨끗해진 다음에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? 카샴푸. 카샴푸 작업 해야지. 카샴푸 내가 또 알려줄게. 그 장비랑 그런 게 또 있어요. 디스런 방법들이. 그 내가 다음 편에 알려주고. 다음 네. 편? 일단은 뭐 프리워시 할 줄 알겠죠? 해요. 나 찾지 말고.